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염 차장님 말끔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머리 많이 했어요? 아 요즘 너무 자주 뭐 신경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아, 무슨 이발소를 저 한 3주에 한 번씩은 머리를 아 원래 가십니까? 네. 자주 하는 것처럼 좀 보이나 봐요. 네, 아니 뭐 깔끔하셔서 좋은데 시샘하지 마요. 자주 해봐야 별 티도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우리 하고 와도 뭐 아 그러세요? 아주 미용한 거 저도 좀 약간 미용 한 3, 4일은 더 누려야 되는데 염 차장님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그러니까. 자, 하여튼 뭐.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콘텐츠만큼은 또 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네. 자 먼저 이슈 체크부터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뭐 바이든 뭐 승리 뭐 거의 승리로 뭐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국내 증시 이제 뭐 연말 랠리 기대된다 이제 뉴스들이 좀 나와서 그 기사인데 이제 사실 그 뭐 다양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좀 인터뷰한 기사들이 좀 있어요. 네. 거기에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 뭐 불확실성이 거의 좀 일단락되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가능하다 이런 좀 내용이고 이상재 그 유진투자증권 이제 연구원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한국 경제는 이머징 가운데 가장 그래도 그 긍정적인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리스크도 좀 가장 제한적이었고. 특히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한국과 중국, 미국으로 이어지는 그 교역 가치 사슬이 좀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교역량이 회복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 수출은 지난 2년간의 역성장 뭐 아시겠지만 2년 동안 뭐 우리 한국은 고생을 했잖아요. 트럼프 때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역성장을 실제로 이제 겪었는데 이제 여기서 내년부터 좀 탈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달러가 좀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원달러 환율은 뭐 당연히 1,100원까지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인터뷰를 해 주셨고 서상영 이제 키움증권 연구원님도 좀 그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네. 중국과의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이제 일방적인 관세 부과나 이런 이제 압박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압박이 아니라 다자 간의 이제 협상을 통한 이제 그런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수출주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가 이제 되면서 네. 개인들의 자금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항상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12월 되면 또 나올 수 있어요. 10억 원 이상 또 되신 분들이 당연히 좀 팔 수 있는데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심리적으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원화 강세에도 지난주에 사실 그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잖아요. 굉장히 네네. 공격적으로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제 그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님은 바이든은 이제 증세를 표방을 하긴 하는데 네. 이를 토대로 10년간 추가 이제 2조 달러 내외 이제 재정 적자를 좀 용인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달러는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예, 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고 조병헌 유한타 연구원도 이제 내년 이익 개선 흐름에 대한 이제 높은 신뢰도. 그러니까 내년 지금 뭐 사실 3분기 실적도 보니까 한국 기업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내년엔 더 좋아지겠죠. 그 부분하고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일단 업종으로는 좀 IT 업종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전체적인 톤은 어쨌든 외국인 매수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 그리고 어쨌든 바이든이 되면서 이 우리나라의 교역 환경이 내년도에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을 봤을 때 수출 비중이 높은 뭐 국내 증시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이제 지금 취임하고 나서 보통 1년 정도는 국내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하니까 아, 일반적으로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그러나 그래도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국 증시에는 일단 뭐 나쁠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는 이게 좀 재밌는 기사던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네. 월급날이 그 월말이잖아요. 그때 개인 투자분들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산다 그러네요. 아, 월급날 주식 사? 네, 그러니까 유독 그 25일부터 30일까지 네. 주식 매수가 개인들이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타겟을 냈는데 좀 신기하게도 올해 유독 그런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월급날 그런데 월초에 좀 팔아요. 그러니까 월초 한 5일 되면 좀 매도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걸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대요. 해봤더니 굉장히 좀 수익률이 올 누적 수익률만 36.8%에 달한다고 합니다. 1월부터.
그러니까 월말에 팔고 월초에 팔. 아니, 월말에 아니, 사고. 월말에 사고 월초에 팔았으면. 네, 월초 한 5일 정도에 팔았으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지난달에도 그 월말에 폭락을 했잖아요. 사실 증시가 그렇죠. 갑자기 급락했는데 공교롭게 지난주가 월초거든요. 5일 내내 거의 뭐 지수가 그냥 랠리 보여가지고 올해는 희한하게 이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실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거 좀 기사가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어쨌든 제가 월초에 파는 것까지는 좀 이걸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월급날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제 아무래도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적립식으로 예전에 펀드를 들었는데 네. 실제로 제가 주변에 또 물어봐도 진짜 그걸 자기가 일부 돈을 빼가지고 적립식으로 투자하신 분도 많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은가 봐요. 지금 네. 되게 자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댓글에. 아, 근데 파는 이유가 월초에 꼭 뭐 팔고 싶어 파는 건 아니고 오르니까, 오르니까 10% 10% 올리면 팔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파신다는 분이 네.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효과가 엄청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3월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엄청 빠졌잖아요. 네네. 그때도 손실률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됐대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으면 3월 달에도.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는 수익률이 네네. 정말 압도적으로 사실 오늘 올해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네. 연초부터 계산하면 그렇게 수익률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겠죠. 네, 36.8%니까 어쨌든 이게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들은 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2010년 이후로 11개 연도 중에 코스피 200의 월말 혹은 아. 예. 25일에 사고 5일에 파는 이유가 나왔어요. 네. 5일이 카드 결제일이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월급을 25일에 받고 카드가 5일 이번에 많이 나가니까 그때 다시 팔았던 그 전에 좀 미리 올랐을 네. 때 또 아, 그런 분들 아니라 보니까 이게 월급 타면 원래 써야 되잖아. 네. 네? 네. 모두 타 먹고 뭐 소비 위축은 좀 되는 것 같다. 네. 아, 주식 다 사니까. 네. 조현미 대표께서 많이 하시니까 어? 차도 막살을 내버려. 요즘 커피 가지고 또 아, 커피를 왜 마셔요? 주식 사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외국 그러니까 개인들의 순매수가 그 올해 11월까지 월말 순매수만 합치면 12조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월초 대비해서 몇 배나 된다고 하니까 네네. 상당히 좀 이 현상은 올해 뭐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뭐 내년에도 뭐 개인 투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이 현상은 또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월급 타서 주식을 사시는 거 사시는데 가불해서 사시지 마십시오. 네, 가불했어. 아, 요즘 가불 있어요? 옛날에 가불 있었는데 요즘 없나? 요즘에는 아, 좀 땡겨줘요. 그거 없어? 요즘 가불 아, 그런 거 없나 봐. 예전에 가불 참 아, 옛날에 가불 많았지. 예전에 사장님 한 30만 좀 땡겨주세요. 자 그렇게 네. 월말 매수 월초 매도 이런 게 좀 네. 있었다. 근데 진짜로 그 많이 계시나 많은가 봐. 지금 저도 진짜 이거 기사 보면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네? 진짜 많이 계시나 보네요. 자, 그리고 네,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당선 관련해 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다 뭐 친환경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말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결국 이제 친환경차 미국이 사실 친환경차 시장이 안 열렸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 때문에 꽉 막혀 있었는데 결국 중국 유럽에 이어 이제 미국도 열리기 시작한다. 이런 좀 기사들이 많은데 특히 뭐 저번에 그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비율을 2025년도에 20%까지 이제 늘리기로 목표를 좀 잡았는데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북미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이제 바이든 당선되면서 전기차 특히 뭐 신재생 에너지 합쳐 가지고 향후 2,300조 투자 이제 공약이 있었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일단 목표로 하는 게 좀 공약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요. 미국 전역에 일단 50만 개 수준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을 한다라는 이제 계획이 나왔고 네.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보신 게 그 차량 소유주가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친환경차로 이제 교체를 하면 보너스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인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6월부터 프랑스에서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실제로 전환하는 그 오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주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네. 전기차로 어차피 바꿀 구매 요인도 있긴 있었는데. 아,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제 빨리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만약에 추진이 되면 미국 시장이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니까 2차 전지 회사들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네. 지난주 금요일날도 그렇지만 미국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네. 중국, 유럽은 다 알잖아요. 지금 뭐 워낙 좋은 건 아는데
아마 미국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렇죠. 하면 때문에. 거기가 시장이 크니까. 그죠. 그죠. 예. 네. 근데 전기차는 너무 작았잖아요. 테슬라 그러니까. 외에 거의 없었으니까. 예. 네. 네. 근데 이제 기사 보니까 현대차가 좀 고민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생산 공장 없잖아요, 미국에. 네. 근데 GM 같은 경우는 있고, 뭐 폭스바겐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세금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또 현대차 노조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전기차 생산 공장을 아, 해외 미국으로 가려면 네. 이 어쨌든 이제 노조 설득도 좀 해야 되고 네. 또 법인세 문제. 그래서 현대차가 좀 고민이 깊다는 좀 기사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현재 설립하면 좋긴 하겠죠. 당연히 판매에 좋은데 네. 이런 좀 약간 이제 세부적인 문제는 있어서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는데 노조 승인을 받아야 돼? 네, 기사에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노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노조 동의 없으면 또 안 된다. 네네. 그런 해외에 아마 공장 설립하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공장 설립한테 네. 시장이 커지니까 네. 사실 뭐 한국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잘 좀 해보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국내 증시 나 이번 주 일정 좀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일정이요? 네, 일정 한번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니콜라 많이들 또 궁금하실 텐데 미국 니콜라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니까 니콜라가 실적이랄 게 있어요? 아이고 상장했으니 실적 발표해야죠. 아, 네. 그러니까 정프로 얘기는 실적이라는 게 아 실적이라는 게 네. 매출이 없는데. 네 그런 거 이제 얘기하겠죠. 뭐 현재 상황 하고 뭐, 뭐 계약 수차, 이렇게 한다. 네. 네. 그게 더 중요하겠죠. 사실 뭐 숫자가 나오긴 않겠죠. 네네. 큰 의미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12월 달에 뭐 수소차 예전에 공개한다는 얘기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로드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좀 논란이 많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 뭐 한국 기업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주인 CS윈드가 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내일이 좀 중요합니다. 그 MSCI 반기 리뷰가 있는데 뭐 몇 번 설명해 드린 대로 거기에 뭐 SK 케미칼이다 바이오팜이 실제로 편입이 되는지 한번 그 체크해 보시고 실제 변경일은 11월 30일 종가에 변경이 됩니다. 그때 네네. 이제 외국인들이 편입을 하고요. 그다음 내일 그 TSMC 10월 매출 발표가 좀 있고요. 내일 모레는 이제 22 포럼이 좀 열린다고 하는데 이 포럼에서 그 12월 12일이거든요. 12일 날 그 날짜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라가르드 22 총재랑 베일리 영국 영란은행 총재 파웰 연준장 셋이 만나서 네.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빅3가 또 만나가지고 뭔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또 뭐 이런 뭐 정책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11월 12일 날 그 22 포럼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날 또 옵션 만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쌍용량의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좀 갖고 계시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그 같아요. 상패 네, 상패당해요. 상패당하죠. 네,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돼요. 12일? 예. 네. 그럼 내일 모레 내일 모레까지만 거래가 되고 15,500원인가 아마 그 최대 주주가 매입을 해줘요. 공개 매수. 지금 얼마세요? 지금이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가능해?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4만 원인데 15,500원에 사준다고요? 예. 네, 15,500원에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를 하게 돼 있고 안 팔면 이제 거래 정지가 돼요. 네. 한 달간 그리고 상폐 당하는데 네. 그럼 만약에 내가 4만 원인 이제 안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 샀어. 예. 네. 그러면 9,300원인가를 계좌에 넣어 줘요, 그냥. 한 주에 9,300원만 줘요. 15,500원이라고. 아, 팔면은 만원 그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 매수에 응하면 네. 최대 주주가 15,500원인가에 사줘요. 예. 네. 지금 4만 원이거든요, 주가가. 네. 그럼 당연히 지금 시장이 파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아예 냅둬 버렸어요. 네. 그럼 다음 달에 상폐 당하거든요. 거래 정지 후에. 안 파는 사람은 뭐 해 도대체? 안 파는 사람한테는 계좌에 한 주당 9,000원씩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정신 그건 잘 모르죠. 왜 안 파는 시 그러니까 그걸 빨리 2만 원이라도 팔아야지. 그러니까 빨리 좀 정리를 이틀 안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그 전문가 아니야? WS? WS는 제가 전문가. 아, 근데 우선주는 모르고. 우선주는 제가 안 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매매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리스크하니까. 38,900원이네. 네. 종가가. 예. 네. 네.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렇고 이제 13일 날은 뭐 피치가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 발표한다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큰 뭐 이슈는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MSCI 요거 한번 네.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지수는 오늘 시작을 하겠네요. 좋네요. 오늘도 좋네요.
이게 전고점에 거의 육박을 했는데요. 2439. 네. 그러네요. 이거 이번 주에 넘나 마나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은데 일단 2440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고요. 코스닥도 845. 아직 좀 전고점 900은 남아 있지만 네. 코스닥도 양 시장 모두 일단 1% 정도 급등세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그 포스코케미칼 주주분들은 뭐 좀 놀라셨겠지만 1조 원 유상증자 금시가 떴어요. 뭐 갑자기? 예. 네, 그래서 또 댓글에도 좀 알려달라고. 예. 네, 양극재 증설한다 그러더라고요. 양극재. 예. 네, 그래서 돈은 필요한데 좀 아쉬운 건 이거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포스코가 5,400억 정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2차전지 배터리. 예. 네, 근데 여기에 네.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뉴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NCMA라고 네, LG화학이 그 GM하고 합작법인 설립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티움이라고 네. 네. 그 배터리에 NCMA 마지막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좀 안정성이 높아진대요. 그거를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양극재를 LG화학 네. 쪽에. 그래서 아마 그걸 좀 노리고 미리 좀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하는 것 같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양극재 캐파가 25년까지 5배 확대된다. 그래서 이게 증권사 제가 보고서를 다 봤는데 어떤 증권사는 목표가를 막 6만 원 초반으로 제시한 분도 있어요. 희석이 되니까 당분간 안 좋다. 근데 어떤 또 증권사는 10만 원까지 오히려 이 높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은 필요하고 증설을 해야 뭔가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텐데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면 주가 빠지잖아요. 네, 급락하죠. 네? 예, 희석되니까. 예. 근데 어떤 경우는 유상증자 발표하면 그날 폭등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성장에 베팅한다. 성장에 베팅.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막 주문을 막 받고 있는데 공장이 네. 없어. 맞아요. 그런 경우는 뭐 돈은 늦게 들어오고 지금 돈은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포스코케미칼도 오늘 이게 희석률이 20%가 넘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가 지금 2%밖에 안 빠졌어요. 네,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지금 네. 거의 10% 빠질 그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크게 뭐 단기적으로의 부담은 되겠지만 장기 관점에서는 큰 영향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원 다시 넘어섰고 뭐 6만 전자라고 계속 그러는데 개인들은 계속 팔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팔아요 지금. 개인 투자는 냉정해. 네, 6만 원만 가면 응? 그냥 냉정해. 외국인 사자 들어오니? 얘따 먹어라. 냉정해. 아, 지난, 냉정해. 그 지난주 수급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냉정해. 네, 삼성전자하고 LG화학을 외국인하고 개인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외인 개인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 삼성전자 LG화학을 그냥 정말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 물량을 싹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외국인이 이기곤 있는데 향후에 좀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LG화학이 무려 3%나 지금 오늘도 좀 추가 상승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악재가 나온 게 그 바이오젠 저번 주에 그 아두카누맘이라고 그 그렇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네. 승인 될 거라고 봤는데 폭등했었잖아요. 네, 44%나. 근데 네. 거래가 정지돼 버렸어요. 왜? 그 승인 공고 그러니까 FDA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승인하기 전에 그거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자문위원이 불허 판정을 내려버렸대요.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 아닙니다. 네, 바이오젠 얘기입니다. 네. 바이오젠. 그래서 그게 아마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래요. 근데 FDA 자문위원회 공고대로 하는 경우가 80%가 넘으니까 예. 안 될 확률이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삼성바이오가 그 뉴스 때문에 한번 오른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뭐 0.6%니까 큰 영향 없지만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좀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 제외하면 뭐 사실 다른 업종들은 다 좋고요. 특히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요즘에 그 석유화학 기업들 실적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6%나 올랐고 아까 뉴스 보니까 HMM 그 지금 아예 배가 그 아까 배가 아예, 아예 없다고 예, 수출을 못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대요. 예, 지금 아예 이 컨테이너 선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 수출을 못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망한다더니. 예, 망한다. 몇 년 전에 망한다 그랬잖아. 한진해운은 사실 거의 망했죠, 망해버렸고. 아, 예. 그래서 이런 좀 기업들 강하고 또 롯데쇼핑도 최근 실적 좋아서 오늘 3%.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이거 보니까 전기차 섹터 제외하면 대부분 가치주들이 의외로 좀 강한 것 같아요. 경기 민감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세로 시작을 한 게 특징적이고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가 좋은 게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한 1% 이상씩은
다 반등을 하면서 오늘 좋은 분위기고, 웹젠이 이제 신작 게임 뭐 중국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3분기 실적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려 10%나 주가가 지금 현재? 네, 급등했고, 포스코 ICT가 7% 급등하는데 아마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증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열사들이 이렇게 설비 투자 들어가면 이런 그 SI 업체들이 좀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풍력 주도 오늘 좋습니다. 뭐 상강 MNT 유닛은 뭐 이 바이든 효과를 좀 받는 것 같고,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뭐 메디톡스나 뭐 헬릭스미스 아니면 남북경협주 아난티 요 정도인데. 아 남북경협주 확실히 좀 약해요. 네, 네, 뭐 그렇게 지난주에 좀 빠져가지고 큰 뭐 이렇게 하락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2,439포인트, 2,450포인트가 이제 전고점인데 어쨌든 이번 주에 넘는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업종으로 섹터로는 항상 나오네요. 그 마리화나가 오늘도 7% 좀 급등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 해운, 2차 전지, 뭐 풍력, 뭐 다 바이든 수혜주입니다. 바이든 수혜 기업들이 다 일제히 오늘 그 상승폭 상위 종목이 다 포진해 있고, 네. 하락하는 섹터는 여행 업종, 그 여행 기업들, 그러니까 여행사들 지금 워낙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계속 구조조정 좀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산주하고 뭐 출산 장려주 일부 빠지는데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특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자별 좀 동향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에는 이제 외국인들만 공격적으로 샀는데 오늘은 일단 오전장에 개인 투자도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한 110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도 한 300억 들어오면서 기관만 좀 매도하고 외국인은 조금 오히려 사는, 예, 개인하고 같이 이런 좀 수급 구도라서 지난주하고는 조금 약간 양상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몇 개만 그 증권사 보고서 한 두 개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 KB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만 해주세요. 뭐 이분 의견이 맞다가 아니라 네, 논리적인 좀 근거는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장의 색깔 변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는 시장으로 좀 뭔가 바뀌고 있다. 뭐냐면 지난 3월 이후 10월까지는 거의 개인이 이끌었는데 이제는 좀 뭔가 11월 들어서는 완전히 좀 상황이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외국인이 거의 한 2조 가까이 샀는데 네. 개인이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그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주에만 한 6% 정도 올라버렸거든요. 지수가 한 주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외국인들이 좀 이제 이끄는 그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써주셨고, 특히 이제 지금 달러 약세가 너무 심상치가 않다. 속도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달러 약세가 지금. 근데 미국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환율이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과거 데이터를 써주신 게 있는데 MDD라고 있어요. 이제 저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네. 맥시멈 이제 드로우다운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환율이 최근 고점 대비 있잖아요. 최근에 찍었던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떨어졌냐. 그러니까 MDD라는 게 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폭 있죠. 전고점 대비. 네, 전고점 대비. 그게 12% 정도 지금 빠졌대요. 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게.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대요. 이렇게 12% 떨어졌을 때 거기서 환율이 추가로 이제 장기적으로 더 떨어졌을 때 증시가 어땠냐면 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 세 번의 사례가 이제 중에서 두 번, 2004년 5년, 2008년 9년도에 증시가 1년 동안 무려 4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코스피가.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2010년하고 11년도인데 그때는 15% 정도 올랐대요.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5% 상승을 대입해 보면 보수적으로 2780포인트 까지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논리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대요. 여기 12%까지 하락한 다음에 네. 환율이 반등해서 그냥 더 이상 안 떨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합니다. 증시가. 더 이상 올라간 적이 없대요. 거의 고점이고 많게는 20%까지 폭락한 적도 있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분 논리는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엔 환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그림으로 만약에 장기로 가면 외국인은 더 들어올 거고 증시는 과거 데이터를 봐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환율이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다. 그럼 증시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분께서는 어쨌든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셨어요. 이유는 바이든 때문에 달러는 더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는 계속 이어지고, 그 근거로 보는 거는 어쨌든 그
공화당이 상원을 혹시 장악을 하더라도 네. 결국 그 재정 정책 경기 부양책은 분명히 통과가 될 거다. 이건 통과 안 할 수는 없다. 그럼 돈은 풀 거고 그다음 미국의 그 통화량 그 M2 증가율은 네. 여전히 유로존의 M2 증가율을 압도를 하고 있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달러는 훨씬 더 강할 가능성, 그러니까 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원화와 이안화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인구수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국과 중국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 펀더멘털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위안화는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달러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드셔가지고 또 최근에 그 한국과 신흥국 ETF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봐선 좀 증시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쪽에 좀 이분은 좀 약간 무게를 두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그 주간마다 항상 이제 기업 이익 리뷰 나오는데 저희 당사의 그 염동찬 연구원님이 그 약간 이제 주간 위클리 자료 쓰긴 써요. 그래서 그 잠깐만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2주 연속 상향 조정이 돼서 2020년 코스피 200 영업이익 추정치는 최근 6개월 내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익은 확실히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중에 가장 좋은 섹터는 경기 소비재, 뭐 아무래도 자동차나 이런 섹터, 그다음에 IT 업종이 추정치가 가장 크게 상향 조정됐고 에너지하고 소재는 조금 하향 조정이 좀 됐다고 하니까 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상장사 3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 16일까지예요. 네. 그날까지는 다 발표를 해야 되고 현재까지 발표한 기업들은 200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그 작년보다 한 27% 증가했는데 65.2%가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한국의 3분기 실적은 좀 그래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 그 중국 광군제 행사가 열리는데 아, 네네. 예, 이제 아마 수요일부터 열리는데 뭐 최대 뭐 솔로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중국 소비주들 좀 관심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뭐 뉴스에 나온 걸로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 브랜드가 일단은 그 스킨케어 부분 6위, 9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네. 뭐 실제 광군제에 얼마나 팔릴지는 한번 좀 그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것도 많이 팔리긴 팔리죠. 원래 좀 많이 팔려요. 그 네. 이제 원래 대규모 또 세일을 많이 해주니까. 네네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일시적으로 좀 그쳐가지고 주가에는 오히려 좀 그날이 고점인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과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번 주에 그 옵션 만기일이니까 옵션 포지션 만기 주간에 좀 약간은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봤는데 외국인 포지션이 2420포인트면 지금 사실 이제 넘어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2420포인트에 콜 매도 32,000개를 매도를 쳐놨어요. 그러면 약간 저항이거든요. 콜 매도가 네. 상승보다는. 그래서 약간 좀 매도 쪽으로 포지션 구축을 해놨는데 2440까지 왔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콜 매도 포지션을 이번 주에 청산을 할 수도 있어요. 청산하면 위로 열어버리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제가 오늘 또 한번 장 끝나고 체크를 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고 아래쪽은 콜옵션을 34,000개를 2,360개에 사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니 2,460에 아 풋옵션을 매도 쳐놨어요. 풋옵션 매도는 네. 지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지지. 콜 매도는 저항. 그러니까 매도는 저항과 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풋옵션 매도를 34,000개 2,360에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갈 가능성은 뭐 지금 지수만 봐도 크게 뭐 현실 가능성은 없으니까 네. 근데 일단 외인 포지션만 지난주에 놓고 보면 2,360과 2,420에 좀 박스권 그렇게 좀 구축은 해놨다라고만 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그냥 요소 꼼꼼하게 다 점검해 주시네. 아니 근데 옵션 만기일은 제가 네. 한 3개월, 8월부터 왔잖아요. 근데 3개월마다 그 주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희한하게 외국인 포지션대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10월까지는. 그래가지고, 이번 11월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번 주 내내 요거는 좀 계속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월요일 힘차게 잘 정리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